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녹음을 했다가 지금 뭔가가 소리가 안 나가서 다시 재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시장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오늘도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주도주가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 시장은 지금 요 선이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요게 지금 2458인데요.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것은 지금 2499. 이 정도로 넘어가면 강한 상승이 한번 오지 않을까. 3개월의 전고점도 넘어갈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좋은 한번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단 조건이 정별 가고 있으니까 이게 다시 60일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아마 급등 한번 나가지 않을까. 이게 6개월의 고점이죠. 1, 2, 3, 4, 5, 6개월의 고점을 돌파하는 것도 상당히 좋죠. 이렇다면 멋있는 시세가 한번 시장 상황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3개월의 고점, 그죠? 6개월의 고점이 다 걸려 있다. 자, 한번 넘어가주면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오늘은 뭐 시장은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떨어지면서 반도체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미국 시장은 열리질 않았지만 반도체는 그죠? 예, 그런데 오늘 투자 종합을 보면 시간대에 봤을 때 외인들이 막판에 매수하는 코스피를 매수한 코스닥도 매수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죠? 예. 어쨌든 상당히 예. 외인들이 매수가 오늘 가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는 많이 못 올렸습니다. 역시 연기적 금융 투자가 매도하면서 나머지는 기관들이 전부 샀는데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이 이렇게 안 가더라도 별로 지금 박스권에서 그냥 등락을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코스피가 그죠? 어떤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등락을 자주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는 간다는 거예요. 주도주는 간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신고가요. 에코프로비엠이 얼마나 나갔나요? 지금 엄청나게 나갔죠. 오늘도 전고점 돌파해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사서 갖고 있고 또 LNF도 역시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차트를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차트가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삼천장이 나왔다. 헤드앤숄더가 나와서 이제 끝났다. 그래서 팔아야 된다.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팔아야 된다고 난리 쳤죠. 그죠? 끝났다고. 근데 그럴까요? 근데 지금 정배열로 다시 넘어가면서 전고점 돌파 나갔죠, 오늘.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럼 어떤 게더 중요하냐? 어팡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팡. 이게 뭐예요? 펀더멘털이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데 문제는 또 뭐죠? 뭐 240일선이 이평선이 뭐 여기서 꺾였기 때문에 뭐 이제 1년치 3년에 뭐 가치가 뭐 폭락해서 떨어져서 다 잘라야 된다고. 잘라야 된다고.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에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고 갈 수가 없죠. 그죠? 업황이 더 중요하다. 돈을 버는 기업이 이 캐파가 어떻게 되나요? 2026년에 이제 뭐 4만 톤, 뭐 20년에 4만 킬로와트 아워에서 지금 2026년은 40만 킬로와트 아워를 가는데 4만 킬로와트 아워에서 40, 거의 10배가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기업들이 어떤 돈을 어떻게 볼 건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양극재가. 그 다음에, 그죠? 다시 또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6조를 납품한다는 얘기가 지금 슬슬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게 업황이잖아요. 기업이 돈을 벌면 또 나간다는 거죠. 그죠? 이래서 지금 LNF, 나노 신소재, 뭐, 코스모 신소재 다 신고가로 나가고 난리가 났는데요. 그런데 이걸 다 잘랐다 그러면 안타깝죠. 전문가님,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뭐죠? 얼마 샀어? 그래서 7만원에서 13만원에 팔아먹었는데요. 13만원에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샀죠. 오늘 다시 샀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이. 그래서
제가 오늘 나가서 2% 나갔대. 사서 지금 9% 나갔으니까 7%를 벌었는데 맛있는 소고기 먹을 돈을 벌었습니다. 자, 이게 문제는 뭐죠?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데 전기차가 끝났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죠? 전기차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주도주다. 주도주다. 주도주는 쉽게 끝나는 법이 없어요. 갈 길이 먼 거죠. 잠깐만요. 주도주는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뭐 엄청나게 지금 에코프로 하나 보죠. 에코프로를 제가 추천했을 때 상황을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2017년 제가 2월 달에 추천한 이유가 이렇게 된 겁니다. 가서 한번 크게 확대시켜서 보겠습니다. 2017년 2월 달에 이죠. 여기에 신용이 많아가지고 신용도 많은데다가 실적이 부진했어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고 있어서 실적이 개선되는 거 보고 들어간다. 실적 개선되는 거 보고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정배열을 만들면서 들어갔는데요. 가다가 또 떨어졌다가 그래도 여러분이 안 팔고 버팅겼다면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났을까요? 자, 여기서부터죠. 2017년 2월 달에 이죠? 여기서 들고 갔으면 자그마치 얼마예요? 3155%. 예? 아니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은데. 3200 몇 프로죠? 3358%. 자, 기가 막히죠. 3300 58%. 말도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에? 2월 달인 대충 이제 이 정도니까 잠깐만요. 대충 이 정도니까 제 유튜브의 과거를 한번 보시면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 그랬으니까 지금 3297% 대충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만약에 돈을 1000만 원만 투자해서 3억 2,970만 원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 대한민국엔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주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장기 투자할 주식은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믿고 그저 잘라서 먹고 뭐 더 많이 벌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기서 잘라서 여기서 먹고 여기서 잘라서 이거 더 많이 벌었을까요? 이렇게 3297% 갔을까요? 그 수익으로다가 제가 볼 때는 거의 99.9%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야 여러분이 큰 돈이 되는 겁니다. 좋은 주식을 계속 저는 계속해서 손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그죠? 제 방에 와서 추천받았고 사놓고 나서 다른 전문가한테 가게 되면 손절을 해버립니다. 다 손절해버립니다. 그게 정답이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전부 손절시켜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종목은요, 좋은 종목은 다시 50% 빠졌다가도 올라옵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예. 이게, 그죠? 이거 많이 떨어졌죠? 이거 저 여기서 추천 나갔던 건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 올라왔습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좋은 기업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투자자들이 그걸 못 참아가지고 전부 잘라버립니다. 전문가도 전부 잘라줍니다. 손절하라고. 떨어졌으니까 손절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엉터리 같은 얘기죠. 좋은 기업을 안 잘랐을 때 다 수익을 복구하고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다 잘라버립니다.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부실 종목을 샀을 때 문제되죠. 차트로만 몰라 뭐든지 차트로만 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기업이 돈을 버는 경우는 그럼 민병기 교수가 매트릭 스튜디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멋진 말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네? 이걸 기억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민병기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말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상장 기업의 자본 총계가 계속 커진다면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간단한 상식을 알아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기다리지 못한다. 기다리지 인내심이 없어요. 이걸 인내심을 버렸으면 진짜 얼마를 벌었어요? 3억 2,970만 원만 담아도 3억 2,970만 원 벌었죠.
기다리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확신의 크기에서 비례된다. 확신의 크기는 공부의 양과 시장에서 겪은 시행착오의 양, 개인의 기질에 영향을 미친다. 기질. 기질이 뭡니까? 이게 인내심이잖아요. 인내심. 착하고 나쁜 마음, 뭐 나쁜 성격이 뭐 거지 같아도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있고 인내심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그거하고는 마음이 착하고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인내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참지를 못해요. 아무리 착해도. 그죠? 주변에서도 봐도 그래요. 그죠? 저 사람 성격은 참 별 볼 일 없는데 인내심은 또 엄청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그죠? 굉장히 그런 확신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내가 지식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이 인내심도 강해지고 커지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쌓지 못하면 그렇게 가지를 못해요. 인내심도 결국은 뭐죠? 인내심도 결국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훈련. 전문가님, 참는 걸 많이 배웠어요. 실제로 한번 계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유리원들의 계좌가 실제로 올라와 있죠. 수익 인증 보기에 올라와 있죠. 자, 사이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엑스원 사이트가 있죠. 여기 보시면 예, 브리지텍 41%, 에코프로 예, 최근에 사서 또 얼마요? 예, 980만 원 43%. 그죠? 최근에서. 그럼 전에 산 건 어떻게 됐나? 전에 산 거는 보시면 여기 드가짱님도 지금 미래나노텍에 135%. 또 여기는 보면 예, 여긴 또 뭐죠? 예, 284%. 예, 1억 1,800만 원. 여기는 또 뭐죠? 3,100만 원, 164%.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냥 되는 건 아니죠.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드는 거죠. 오늘도 전문가님 나 지금 수익이 예, 에코프로 BM이 정확히 442%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얘기입니까? 이 442%까지 날 때까지 얼마나 들고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주도주를 갖다가 무슨 업황도 안 보고 차트만 다 잘라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길게 가지고 442% 들고 가지 못합니다. 그 수익이 커져야 되는데 다 잘라버려서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냥 뭐 쟤 잘라버리고 뭐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고 못다고 잘라버리고 쟤 잘라버려서 수익 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는 큰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것을 갖고 갈 때 큰 수익이 나는 건데 자 이것을 조심하라. 그죠? 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또 꽃을 피우기도 전에 꺾어다가 잡초를 키우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평가한다면 에코프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자, 그러면 이 일본 명인의 얘기 아직은 입니다. 자, 여기에서 해당되는 말은 뭐죠? 이미는 아직이다. 이미는 아직이다. 그죠?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 근데 아직 갈 길이 많다는 거예요. 또 벌써는 아직이다. 벌써 너무 많이 올랐어. 아직이라는 거예요. 벌써. 이 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두면 이 가치평가를 해보소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 차트로 보지 말고 가치평가를 하면 여러분 뭐 이 정도 에코프롭이 돈을 버는 능력이라면 그죠? 이 정도 엄청나게 돈을 버는 능력이라면 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생각하는데요. 그죠? 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내는 거로 봐서는 엄청나죠? 그러면 이게 멀티플을 얼마나 적용할 건지 그죠?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클 것인 건지 이렇게 생각하면 멀티플을 얼마나 적용할 건지 20배를 적용하면 아, 이건 뭐 아직 그죠? 얼마? 아, 뭐 12조 가도 괜찮죠.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면 아, PBR 8배 가면 안 되나요? 그러면 이것은 뭐 12조 가도 할 말이 없죠. 그죠? 그 정도로 아직 가치가 저평가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여기서 들어간 겁니다.
에코프로를 매수 들어가자. 추가 매수 들어가라. 갖고 있는 사람 추가 매수해라. 그래서 수익을 더 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가치평가를 하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데 투자자들이 가장 이제 잘못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이게 9만 4천 원에 샀다는 겁니다. 1억을 갖다가 신용까지 끌어대서 사서 삼성전자 8만 5천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왜요? 신용 걸려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8,800만 원을 날렸다는데, 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10만전자 간다고 여기 가서 신용 걸고 사는 것은, 이게 10만전자 가면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5천원짜리 주식을 따지면 500만원짜리 주식이에요. 그걸 90이 가서 10만전자 간다고 94,000원에 사가지고 신용까지 사가지고 얼마를 가기를, 1,000만원 가기를 바라고. 그럼 100% 올라가려면 1,000만원이 가야 되니까 20만원 가야 됩니다. 20만원. 그래서 신용까지 걸어서 여기서 사야 됩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죠. 투자자들이 이렇게 가치평가를 안 해보니까 결국 얻어 터지는 거죠. 저까지 내려와서. 그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최근에도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SM이 뭐라 그랬죠? SM에서 지금 그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12만 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샀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들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진 거죠. 하이브가 인수하면서.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살 때 가치평가를 해보고 저평가냐 이런 걸 판단해보고 사야 되는데, 여기에 쫓아가서 더 간다고 쫓아가서 샀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손절해버리고, 신용 들어있으니까 신용 매수했다가 박살나서 5천만 원 잃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깡통났습니다. 대학생이 뭘 계속 신용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깡통나라 가겠습니까? 담보가 비율이 작으니까 손절해버리고, 그럼 5천만 원 잃어버리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올바른 정석 투자를 배우고, 그죠? 그 길을 가야 여러분이 잘못될 가능성이 없고, 올바른 정석으로 갔을 때 행복한 투자가 되고 돈이 벌리는 것이지, 신용 걸어서, 신용을 잘 할지도 모르는데 신용 걸어서 욕심내가지고 간다?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걸 감당할 능력이 돼서, 신용이 잘못돼도 감당할 능력이 돼서 내가 더 돈을 투자할 능력이 되는 때 신용을 쓴다 그러면 말이 돼요. 신용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신용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깡통이에요. 그냥 깡통입니다. 절대로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투자 방법을 정확하게 배우고 나가는 것이 투자자로서는 올바른 길로 가는 길인데, 그걸 잘못 투자하게 되면 결국 돈만 잃게 되고, 그죠?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자기 스스로가 견디질 못하니까 주식을 멀리하게 되고 안티로 돌아서고 욕만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의 올바른 투자 방법을 배우고 정석으로 갔을 때, 동업자로 갔을 때 행복 투자가 되고 부자가 됩니다. 물론 뭐 이번에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그죠 5조 2천억을 갖다 TSMC에 샀다가 3개월 만에 그죠 팔은 것도 봤지만,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할지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들어라.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신만의 방식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게 되고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죠? 이런 것이 올바른 투자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인내심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반드시 훈련을 거쳐서 이것을 가야 됩니다. 훈련이 없이 인내심이 커질까요? 마음만 착하다고 커질까요? 아닌 겁니다. 항상 훈련을 해야 여러분이 온전히 인내심을 버릴 수 있는. 전문가님, 인내심이 많이 커졌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인내심이 이렇게 중요한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방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 방법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플러스 인내심이 강해져야 돈이 커지는 겁니다. 요걸 잊지 마시고요. 내일은 제가 이제 무료방송 준비가 돼서 쉬고요. 목요일 날 오전에 또 무료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여러분이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예,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